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네요. 윤 체코 대통령과 회담서 직접 설득, 2차례 특사 맞춤 패키지 친서 전달. 체코 원전 수주 뒷얘기. 20분 정상회담서 5분간 원전 세일즈. 체코 총리 한 조건 모두 기준서 우수. 여 고사위기 원전 제도약 발판 평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원전을 완전히 폐쇄했죠. 그걸 다시 이제 살려서 이제 또 수출하나 봐요.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직전까지도 우리 정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의 경쟁자였던 원전 강국 프랑스가 막강한 상대였고 양측이 막판까지 치열한 총력전을 편 탓이다. 프랑스를 이겨 먹었네요. 우리 한국이. 참윤 대통령의 참 노력이죠.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 1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 기업은 다각도의 외교 총력전을 통해 우선 협력 대상자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와 비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세일즈 외교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현지 시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에 당시 페르트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접근으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사업 대상자로서의 장점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20분간의 정상회담 중 5분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야 원전 이야기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약 50년간 축적해온 원전 기술과 노하우에 관해 언급하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협력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과를 강조하며 압도적 경쟁력을 피력하기도 했다. 파벨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라며 결과를 고청해 말씀드리겠다고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 있습니다. I can't comment now. I can't comment now. 나는 지금 대답할 수 없다. 다음에 결과를 곧 정해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입장에서는 같은 유럽연합 소속인 프랑스와 관계, 자국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제해야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두 차례 특사를 체코에 보내어 관련자와 관계기관 등을 설득하는 과정도 거쳤다. 특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역할을 했다. 안 장관은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진심과 체코 산업을 발전시킬 지원 방안 패키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친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도 체코가 역외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부담을 덜어줘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복원을 노력을 부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산업이 이번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17일 현지 시간 원전 신규 건설 산업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이번 원전 건설이 체코 현대사의 가장 비싼 계약이라며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미래 세대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할 충분한 전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수주 경쟁에서 조기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이날 결정에 대해 한수원이 자사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 법상 수출 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각하되자 항소했다. 참 나쁜 놈들이네요. 오늘 세계일보 나의 정치 코멘트는 문재인 정부 때 접어버린 원전이 요즘 에너지 상승으로 다시 원전이 완전히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빠른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치 있는 그의 노력과 기회를 잘 이용하여 한국과 체코의 원전 수출 계약을 따냈다. 윤 동부의 노력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침체기에서 대기업들의 수출 약진과 함께
상승세를 거듭하는데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로 주한미군 주둔이 인상을 국가의 빛으로 한국 경제를 발목는 결과인데 민주당은 윤 정부를 경제를 망치고 선거에 이재명 주장이 정부에 들어가 승리했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어찌 되든지 자기 입지를 위해서는 나라 경제를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참 걱정스럽죠.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18일자 윤 체코 대통령과 회담에서 직접 설득 2차례 특사 맞춤 패키지 친서 전달이라는 기사에 대해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